어떤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건가요? 상품화할 거 따로 분류하고 그리고 잔뿌리 같은 뭐 그런 이물들을 다 제거해주고 알이 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는 선별 작업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.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아버지를 보고 배워왔기 때문이랍니다. 그런데 부지런히 흙을 털어내고 정리한 연근 무게는 얼마씩 담아내나요? 박스 용량이 15kg거든요. 중량이 15kg 담게 돼 있고 저희가 박스 무게 제하고 17kg를 계량해서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. 상자 무게 제외하고 꽉꽉 눌러 담은 연근 17kg. 상자 포장까지 하루 수확이 끝났습니다.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부터 고생해 수확한 양이 꽤 많습니다. 하루 종일 수확한 연근을 콤바인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트럭으로 옮기는데요. 저 더 살아. 오야. 트럭 한가득. 오늘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요? 오늘 캔기 43박스, 4박스니까 보통 우리가 한 3, 40박스 작업을 합니다. 하루 작업량을 실기 바쁘게 이동하는 연근. 어디로 가나 따라 나섰더니 부자 농부의 공장. 연근 상자를 하차 작업 중입니다. 그때 들어선 트럭 한 대. 다시 연근을 옮겨 싣습니다. 어디로 판매되는 건가요? 부산에 공판장으로 앞에 정품은 보내고 뒤에 비품은 우리 공장에 설 겁니다. 이건. 비품과 분리된 정품, 공판장 납품 연근의 연매출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생연근 도매시장 공판장으로 납품해가지고 연매출 1억 5천 올리고 있습니다.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, 연근 도매시장 납품 연매출 1억 5천만 원.